자, 오늘은 소담 딱 두 개만 나갈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해양개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서 먼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해양개의 구성과 특징. 자,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 지구에 살고 있죠. 지구. 아름다운 푸른 별 지구에 살고 있는데 그 지구는 누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지구만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게 아니죠. 이 태양계를 구성한 여러 식구들이 함께 태양을 중심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던 게 있었죠. 태양이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 정도를 차지한다 라고 할 정도로 태양계에서 태양의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게 가장 가까이서 태양인 거지 각자 모든 별들은 다 핵융합 반응이라는 걸 통해서 스스로 이제 열을 내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면서 다시 태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태양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식구들에는 누가 있느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태양계가 뭐냐? 태양계. 태양계 중심에 일단 누가 있고? 태양과 그 주변 천체들. 태양과 그 주변 천체들이 서로 이제 뭐 하고 있냐면 서로 이제 상호 작용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상호적으로 연관되어 움직이는 체계. 우린 이걸 태양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심에 있는 태양이 가장 중요하고 뭐 지구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지구도 중요한 생각을 하겠지만 태양의 전체로 봤을 때 지구를 차지하는 건 뭐 그렇게 뭐 큰 의미를 가지긴 하죠. 생명체에 대해 있으니까 유일하게 태양계에서 지구에는 생명체가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심부에 있는 태양이 있으면 태양에 어떠한 식구들이 있는 태양이 있으면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여러 행성들과 뭐 소행성의 무리도 있고 이런 태양을 쪼아보면 타원계를 돌고 있는 뭐 혜성이라든지 뭐 그 여러가지 구성체들로 태양계는 구성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태양계는 어떠한 구성체들이 있느냐. 일단 항성 누가 있어요? 태양. 구성체를 먼저 보자면 태양이 있고요. 태양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잠깐 알아봤으니까 그리고 그 외에 8개의 행성들이 있죠. 자, 각양 행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몇 개나 돼요? 몇 개나 됩니까? 9개입니까? 행성 몇 개예요? 8개죠. 어디서부터? 수성부터 어디까지? 해왕성까지. 명왕성 칼라됐죠. 그리고 행성보다는 조금 더 작지만 행성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외소행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옛날에 포함되어 있던 명왕성이나 이런 여러 천체들이 외소행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행성 그리고 태양을 타원계로 돌고 있는 혜성 그리고 여러 유성들 그리고 해왕성 뒤편에 있는 뭐 카이퍼 벨트 그 다음에 이 행성 카이퍼 벨트 전에 이 행성 주변 돌고 있는 위성 그리고 뭐 카이퍼 벨트
태양의 끝자락 오르트구름까지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우리 태양계를 구성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각각의 특징을 보고 있다면 항성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얘는 뭘 하냐면 스스로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간단히만 볼 거예요.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이제 뭘 내냐면 빛과 열을 내고 있고, 행성 같은 경우는 누구 주위를? 뭐 항성 주위를? 공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특유의 이제 구형을 띄고 있으면 뭐 위성을 거닐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행성의 정이고, 외소행성도 마찬가지로 항성 주위를 공전을 하지만 행성이 되기에는 뭔가 위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외소행성. 소행성은 일단 구형이 아니에요. 하지만 돌멩이들이 구성 너무 좀 크기가 작고 질량이 작기 때문에 원형을 띄지 못했고, 해성이 이제 뭐 꼬리, 요즘은 꼬리가 있고, 그 다음에 타원궤도 궤도로 공전을 하더라.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유성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뭐 날아다니는 것들, 보통 소행성 등이 이제 뭐 이렇게 행성들에 뭐 오다가 되게 타가지고 막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 그런 게 유성이죠. 위성 누구 주위를? 행성 주위를. 공전한다라는 것 특징이 있고, 카이프벨트는 뒤에 있는, 태양 뒤쪽에 있는 미키다라는 띠 같은 거고요. 오르트 그러면 여기는 태양계의 끝인데, 뭐, 혜성의 이런 꼬리의 근원이 되는, 뭐, 메테인이나 얼음 등의 이러한 원료가 여기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만 좀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넘어가 보기로 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관심 있게 볼 거는 이 중에서도 먼저 행성입니다. 행성. 행성. 행성은 누구 주위를 공전한다? 그렇지.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대표적인 8개의 천체를 우리는 행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행성들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대표적인 행성인 지구형 행성과 그리고 이제 목성형 행성, 이렇게 두 가지 행성들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각각 지구형, 목성형인 이유는, 자, 특징이 지구랑 비슷한 행성들의 무리, 그다음에 목성과 비슷한 행성들의 무리, 이렇게 구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보는데, 자, 지구형과 목성형은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첫 번째는 구성 행성들. 어떠한 행성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자, 지구형 행성에는 총 4개의 행성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일단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의 4개의 행성이 있고요. 목성형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목, 토, 천, 해, 이렇게 네 개의 행성이 있는데, 일단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반지름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반지름. 일단 지구형은 반지름이 굉장히 작습니다. 행성들 중에 크기가 좀 작은 행성들이 대체로 지구형 행성이고요. 목성형 같은 경우는 지구형에 비해 굉장히 크기가 크죠. 그래서 매우 크다. 크기가 크다 보니까 어떤 특성이냐면, 또 질량 또한, 질량 또한 어떻게 되냐면 지구형은 굉장히 작고요, 목성형은 매우 큽니다. 허나 여기서 약간 반전이 있으니, 평균 밀도 같은 경우는 평균 밀도는 지구형이 매우 크고요, 목성형이 오히려 작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지구형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물질. 때문인데, 지구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떤 것들? 철이나 산소나 규소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주요 구성물질이 이렇게 되고요. 목성형 거기에 반해 수소나 헬륨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냐면, 지구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kg짜리 1kg 정도의 쇠구슬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1kg짜리 쇠구슬. 목성형 같은 경우는 3kg짜리 솜사탕.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쇠구슬은 1kg 어때? 크기가 커, 작아? 매우 작죠. 하지만 밀도는 매우 큽니다. 허나 솜사탕 같은 경우 3kg 있으려면 크기가 얼마나 하겠어? 굉장히 커야겠죠. 근데 질량은 누가 더 커? 이쪽에서는 크잖아요. 쇠구슬은 이만한데 1kg이에요. 근데 솜사탕 이따만한데 3kg.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성의 반지름이 큰데 반해 평균 밀도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주요 구성질 얘네들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 주로 암석질이죠. 암석질. 거기에 반해 목성형은 이제 기체 상태를 보통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체 물질로 주로 되어 있다. 물론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액체나 고체 상태의 이런 물질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금속형 수소라고 해가지고 수소가 약간 금속의 형태로 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게 목성형 행성의 특성입니다. 또 다른 물리량을 좀 본다면 일단은 자전 속도와 자전 주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자전 속도 같은 경우는 지구형은 매우 느립니다. 거기에 반해 목성형은 매우 빨라요. 그렇다 보니까 자전 주기가 이쪽은 매우 길고요. 여기는 매우 짧죠. 그러다 보니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뭐 수성 같은 경우는 50일 정도. 50일 정도. 그 다음에 금성 같은 경우는 270일 정도 돼요. 한 바퀴 정도 돼요. 한 바퀴 정도 걸리고, 지구가 24시간이라 그나마 짧은 편이고, 화성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길고. 근데 목성 같은 경우는 열 몇 시간 한 번씩 돕니다. 굉장히 빨리 도는데 거기에다가 기체 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 위도에 따라서 약간의 이런 자전의 속도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 줄무늬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물리량은 편평도라는 게 있어요. 편평도. 뭐 얼마나 편평하냐 뭐 이런 얘기인데, 편평도가 클수록 납작하고요, 편평도가 작을수록 둥근 형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편평도 같은 경우 지구형은 굉장히 작겠죠. 자전 속도도 느리고 거기다가 암석질이라 모양이 크게 안 바뀌니까. 하지만 목성형 같은 경우는 주요 구성물들 기체인데 반해 속도까지 빨라. 그러다 보니 편평도가 매우 크더라 라는 게 지구형과 목성형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여러 물리량들을 비교했을 때 나타난 특징이고요. 혹은 이 행성을 또 다르게도 구별을 하는데 어떻게도 구별을 하느냐, 또 다른 분류 방법으로는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가느냐 아니면 바깥쪽 궤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내행성과 외행성으로도 구별을 합니다. 기준은 누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바로 기준이 돼요. 내행성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천체들이 있냐면,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도는 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수성과 금성이 있죠. 수성과 금성이 지구 내부를 돌기 때문에 내행성, 외행성은 화, 목, 토, 천, 해까지 다섯 개의 행성들이 있겠다. 그래서 내행성 두 개, 외행성 다섯 개 해가지고 뒤집어서 총 8개의 행성들이 존재하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되고 행성들의 기본적인 특징을 보자면 태양과 가까울수록 공전 주기는 짧아지고요. 훨씬 빨리 돌고 태양과 멀수록 공전 주기는 길어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케플러의 법칙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바로 이 공전 주기와 그다음에 행성과 항성 간의 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이제 3법칙, 조화법칙이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태양으로부터 얼마가 멀어지면 공전 주기는 얼마쯤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 계산을 해서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이제 돼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러한 행성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자. 행성은 총 8개가 있으니까 각각 행성들을 보자 하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건 안쪽에 있는 수성입니다. 수성. 자, 수성은 영어 명칭이 머큐리죠. 머큐리. 머큐리. 자, 수성 같은 경우 어떤 특성이 있냐? 일단 얘는 뭐가 없어요? 대기가 없어요. 대기가 없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태양풍의 영향입니다. 태양의 영향으로 인해 대기가 없고요. 아! 여기 물리학에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고리랑 위성 수가 빠졌는데 고리는 여긴 없고 여긴 있어요. 고리가 있고 위성 같은 경우는 여기는 위성이 적거나 없고 여기는 매우 많습니다. 기억해주세요.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대기가 없어요. 그건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대기가 없고 대기가 없다 보니까 풍화 침식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태양의 인력에서 끌려온 여러 천체들이 수성에 들이받아요. 그러면서 뭐가 맞냐면 운석 구덩이가 운석 구덩이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게 수성의 특징이 되겠더라는 겁니다. 수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 인력이 좀 부족해. 그리고 웬만한 천체들은 태양이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수성에는 위성이 있어 없어? 위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수성이 이제 이렇게 물의 행성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이 계기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걸 보자면 우리가 이제 화수, 목, 금, 토, 천왕성과 해왕성 각각 이제 머큐리, 비너스, 뭐 지금 제외하고 그때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으니까 화성 마스 다음 뭐 주피터, 다음에 뭐 우라노스, 뭐 넵튠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였잖아요. 뭐 토성, 세턴 이렇게 붙였는데 다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많이 차용을 한 이름들이죠. 이제 이러한 의미들이 좀 담겨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시에 수성도 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성은 이제 이러한 특징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성. 자, 금성은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금성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매우 두꺼운 대기층이에요. 두꺼운 대기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기 대부분이 뭐냐면 CO2입니다. CO2에 굉장히 두꺼운 대기층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두꺼운 대기층으로 인해서 평균 온도가 매우 높아요. 매우 높습니다. 거의 500도가 넘어가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여기 들어가는 기압 자체도 이제 뭐 지구 같은 경우가 몇 기압이에요? 그러니까 기압 기준이 1기압이라고 할 때는 거의 90기압에 다다를 정도로 되게 좀 많은 그런 기압이 되게 높더라.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또한 금성의 특징은 뭐가 있느냐? 자전의 방향인데 일단 웬만한 천체들이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인 거에 반해 금성은 동에서 서로 자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진짜로 해가 서쪽에서 뜨는 현상을 금성에서는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긴 자전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200일에 넘는 자전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한 200일이 지나서 하루가 바뀌고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 게 뭐다? 금성입니다. 그리고 금성의 이름, 별명이 샛별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새벽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라고 할 정도로 되게 특도 보니까 반사율이 좀 높죠.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지구에 좀 가까워서 잘 보이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게 금성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예요. 지구. 자, 지구는 가장 중요한 특성. 자, 산소가 존재하고. 자, 일단 대기 성분 중에 뭐가 있고? 대기 성분 중에 산소가 있고. 그 다음 지구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있어야지만이 뭐가 탄생할 수 있냐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가 탄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구에 이렇게 생명체 존재할 수 있는 건 바로 액체 상태의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일단 액체 상태의 물이 있으니까 자 바다와 땅 이렇게 존재하고 여러 생명체들이 살고 있고 그냥 이렇게 생명체 살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게 지구이더라. 지구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계속 꾸준히 보고 있고 어떠한 뭐 천체적인 현상들이라는지도 우리가 기존에 파악했기 때문에 지구는 이제 간단히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화성입니다. 화성. 자, 화성 역시도 대기의 주요 성분은 대기가 존재합니다. 얘가 존재하고요. 주요 성분은 또 CO2요. 허나 금성처럼 이렇게 온실 효과가 잘 일어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금성 같은 경우는 CO2가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지만 화성 같은 경우는 대기 대부분이 CO2이지만 대기 자체가 희박합니다. 그래서 CO2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여러분이 마시안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화성에서도 이제 감자도 키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를 거의 풀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론상으로는 가장 그나마 뭐하기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그나마 지구 제외하고는 화성이더라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화성은 두 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포보스와 데이모스라고 하는 각각의 위성이 있고요. 또한 옛날에 물이 흘렀던 증거 밝히. 거기에 더불어 또 이제 화성의 특징을 우리가 하나 살펴본다면 여기 극관이 있는데 극관. 극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얼음과 그 다음에 드라이아이스가 이제 뭉쳐서 만들어진 건데 이 극관을 통해서 우리는 화성에 뭐가 있다? 계절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일 때는 극관이 이제 작아졌다가 겨울이 되면 극관이 커졌다가 이런 특성이 있고 화성은 되게 붉은색. 그래서 옛날부터 화성은 전쟁의 화신, 전쟁을 뜻하기도 하고 되게 좀 핏빛이라 좀 불길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바로 산화철 성분 때문에. 이제 붉은색을 띄고 또 올림푸스 화산이라고 하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을 보유하고 있기도 한 게 어디의 특성? 화성의 특성이다.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뭘 나타낸다? 지구형 행성의 특징을 나타내더라 라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대체로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다음 목성. 목성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일단 태양계에서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큰 천체입니다.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있고 목성이 조그마한 질량이 컸더라도 이 태양계는 항성이 아마 두 개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목성이 그나마 태양 다음으로는 이제 항성이 되게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있지요. 목성은 일단 줄무늬가 있고요. 줄무늬가 있는데 이거는 자전 속도의 차이 때문에 줄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줄무늬 사이로 보면은 대적반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기의 소용돌이가 있는데 이거는 지구보다도 큽니다. 지구보다도 크기가 클 정도로 대적반 굉장히 큰 그런 대기의 소용돌이가 있게 되고 위성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전까지만 해도 목성에 이제 대표적인 위성은 네 개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갈릴레이 네 개의 위성이라고 하는데 뭐 각각 이오, 가니메데, 뭐 유로파, 그리고 칼리스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60개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위성들이 밝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위성들 중에 일부에서는 이제 액체상태의 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게 목성의 위성입니다. 최근에 이제 탐사선을 보내서 목성은 열심히 지금 탐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목성 역시 굉장히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 이제 방사능이나 이런 게 많아서 생명체가 살기에는 적합한 조건은 아니죠.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뭐다? 목성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토성입니다. 토성. 도성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죽음의 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도성 같은 경우 일단 아름다운 고리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목성의 행성들은 모두 고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고리가 그나마 도성이 가장 뚜렷해요. 다른 천체들도 고리는 보이기는 보입니다. 아름다운 고리가 있고 근데 또 이 아름다운 고리가 재미있는 게 두께는 거의 10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길이가 거의 수백 킬로에 나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잘 보이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토성 같은 경우는 평균 밀도가 물보다 작아요. 물보다 작은데 이 물보다 작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수조에 토성을 담아 넣게 되면 물 위에 둥둥 뜰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정도로 토성은 밀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또 그 다음에 토성의 위성 중에 타이탄이라고 하는 위성이 있는데 이 타이탄에는 메테인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암모니아나 이러한 대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타이탄 같은 경우는 지구의 원시 지구의 대기와 유사한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시 대기와 유사한 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성의 타이탄 또한 생명체가 살기에는 이제 괜찮은 조건이구나라고 해서 조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이 토성의 타이탄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은 천왕성. 자, 천왕성 같은 경우는 얘가 자전 주기. 공전 궤도면에 대해. 거의 평행해요. 얘가 뭐냐? 타이탄이 뱅글뱅글 돌게 되면 타이탄이 뱅글뱅글 돌게 되면 보통 지구 같은 경우는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약간 기울은 형태로 자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만 이 천왕성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공전 궤도면 이렇게 있으면 이 상태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쪽 면만 태양을 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전 방향이 이것도 동에서 사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금성이랑 유일한 건 아니죠. 금성이랑 천왕성만 자전 방향 동에서 서이고 나머지는 다 서에서 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천왕성은 뭐 이제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해왕성. 자, 해왕성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천왕성을 관측을 하던 찰나에 이제 발견이 된 그런 행성이에요. 이제 분명히 천왕성이랑 해왕성이 되게 유사한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천왕성을 관측하던 중에 천왕성의 궤도와는 약간 다른 축으로 도는 또 하나의 행성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해왕성의 존재가 밝혀지게 되었죠.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딱 토성까지만 보이기 때문에 천왕성과 해왕성은 망원경이 좀 개발이 되고 나서 천체망원경을 좀 보는 그러한 기술이 좀 많이 생겨난 이후에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런 특징 갖고 있는 해왕성 같은 경우는 진짜 얼음의 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차갑습니다.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평균 기온이 뭐 영하 180도 이 정도로 떨어져 있는 행성이 해왕성입니다. 해왕성은 특별한 특징이 이제 대흑점이라고 하는 대흑점이라고 하는 소용돌이가 있어요. 이제 아까 목성 같은 경우는 대적관, 대적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해왕성은 대흑점이 있더라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게 바로 해왕성의 특성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행성들 같은 경우는. 자, 이제 그 밖에는 이제 어떠한 천체들이 있느냐? 그 밖에는 어떠한 천체들이 있느냐? 아까 설명했듯이 이러한 천체들이 있게 되는데, 뭐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해하시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딱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좀 짚고 간다면, 이 혜성의 꼬리, 이 혜성에 대해서만 조금 이제 살펴봤으면 하는데, 혜성이랑 소행성만 좀 볼게요. 자, 혜성 같은 경우 이 꼬리가 뭘로 되어 있냐면 주로 이제 얼음 알갱이나 얼음 알갱이나 메테인 가스나 뭐 이런 걸로 주로 되어 있어요. 혜성의 꼬리는 태양에 근접할수록 길어지게 됩니다. 태양의 열 때문에 이제 길어지는 거고요. 녹는 게 좀 많아서 길어지는데, 태양 반대 방향으로 이 꼬리는 길어집니다. 제일 대표적인 혜성은 76년마다 한 번씩 날아오는 헨리 혜성이 있고요. 굉장히 타원 궤도로 공전하기 때문에 한 번 좀 봤다가 저 멀리 날아가서 안 보이다가 다시 오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게 혜성입니다. 소행성은 아까 구형이 아니라고 했는데 주로 이제 어디에 분포하냐면 화성과 목성 사이에 보면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그 소행성의 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다면 이 사이에 이제 소행성의 띠들이 있어서 주로 이곳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위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달만 잘 알아도 충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단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들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겠다.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서 이해 속속 개념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습니다.